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4월 4일 목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당신이 할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로버트 앨런. 감사 스마일이 어제 더군을 다녀왔습니다. 더군을 가서 감사 스마일이 더군 관련해가지고 또 협업 부동산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더군에 또 이제 더군 지구를 갖다가 가장 잘 설명해 줄수 있는 부동산 사장님하고 미팅을 좀 가졌는데, 일단 뭐 아직까지 결론은 저랑 같이 방송을 갖다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더군을 또 오는 길에 또 향동에 또뭐 부동산에 또 들려가지고 저랑 같이 또 방송을 한번 할 거를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오늘 받기로 했는데, 저는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일단 다 모든 것들을 뭐 시도를 해보겠다. 여기에 오늘 아침 명언처럼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당신이 할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이 있고 입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제 스스로가 이제 어떤 것들을 할수 있다는 거죠.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만이라도 내 자신을 믿고 할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내가 서울을 바라보는 고향 시민의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서울 편입 발표를 보고 고향 시민은 어떤 반응일까? 뭐 서울이 된다면 정말 좋은 일이야. 그다음에 서울 편입이 안 되더라도 경기 분도, 그러니까 경기 북도로 가는 것을 또 무력화하는 좋은 방법이야. 선거 끝나면 없어질 공약 누가 믿겠어? 난 지지 정당이 없지만 경기 분도는 싫으니까 서울 편입을 지지해야지. 국힘이라고 아몰랑. 이렇게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감사 스마일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만이라도 이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 본인의 그런 소신껏 고향시를 갖다가 발전시킬 수 있는, 내 지역구에 발전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감사스마일은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사전투표로 일단 선거를 할 계획입니다.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를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서북부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번더 생각하시고 선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방송 드릴 내용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GTX-A 단계별 교통 계획에 대해서 이제 알고는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한번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TX-A가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개통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5단계로 지금 개통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서동탄이 지난 3월 29일 날 수서동탄 3월 30일 날 개통을 했죠. 개통식은 29일 날 했지만 엄밀히 따지게 되면 개통을 3월 30일 날 했기 때문에 1단계로 일단 우선 개통을 했고요. 2단계는 지금 현재 음정 서울 구간이 12월에 개통 예정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12월에 안될 것이다, 또뭐 딜레이 될 것이다, 물론 저도 현재까지는 12월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실제로 공사에 참여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또 만에 하나 또 어떤 변수가 또 튀어나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12월에 무사히 운정 서울 구간이 개통되기를 바랄 뿐이고요. 3단계로 운정에서 동탄 구간으로 해서 삼성역 무정차로 가는 이게 2025년 11월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2025년 11월은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예상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 지금 삼성역 무정차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4단계로 지금 운정공탄으로 해가지고 2호선을 갖다가 이제 환승 연계를 갖다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일단 27년 1월에 지금 이런 연계를 갖다 해서 4단계 개통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5단계로가 이제 운정에서 동탄까지 이제 완전 개통되는 게 2028년 4월로 해서 5단계로 이렇게 개통을 지금 목표로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스마일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은 저는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을 했고, 이제 다음 목표인 2단계 운정 서울 구간이 무사히 잘 공사가 잘 진행돼서
올 12월 달에 개통을 갖다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는 GTX A가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제 6월 달에 이제 용인 구성역이 지금 또 역사를 갖다가 또 개설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용인 구성역에 지금 사람들이 승하차를 못 하거든요. 지금 수서하고 성남하고 동탄만 지금 승하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6월이 되면 또 구성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GTX A를 타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서울 운전구간이 개통되게 되면 이제 GTX A에 대한 그런 것들을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아시게 될 것이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이 삼성역을 갖다가 정차하는 2028년을 보는 게 아니라, 삼성역을 갖다 무정차로만 해서 수서라든지 뭐 동탄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성남을 고양시에서 한 번에 내려갈 수 있는 이 노선의 파급 효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삼성역 무정차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서 함께 기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이낸셜 노진균 기자님의 GTX-A 교외선 잇따라 개통 고양시 출퇴근 환경 개선합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관련해가지고 많은 고양시의 철도망 구축 계획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 간단하게 살펴드리면 지금 고양 은평선은 앞으로 신설될 계획이고요. GTX-A는 올 12월에 서울 운전구간이 개통을 합니다. 그리고 서해선은 지금 대곡에서 소사, 지금 현재는 일산에서 소사까지로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충남 홍성까지는 2025년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또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일산선 연장이라든지 인천 2호선 연장, 그리고 이제 경의중앙선 뭐 승차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이제 일어날 일이고, 신교통수단으로 해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금촌에서 삼성까지 있는 이 통일로선도 아마 추가 검토 사업으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얼마 전에 뭐 GTX H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위례까지 한 번에 내려갈 수 있는 노선을 갖다 긁는 것을 보면서, 물론 많은 분들이 신분당선 서포 연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저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신분당선 서포 연장은 들어온다라는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고, 삼동까지 연결되는 게 아니라 저는 파주까지로 해서 통일노선까지 같이 연계해가지고 아마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양주시 장읍면 사마리에 앞으로 이 공공택지의 이런 그런 사업의 진행 속도에 따라서 조금 이런 것들이 또 빨라질 수가 있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면 신분당 서포 연장이 지금 뭐 경제성이 안 좋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신사에서 용산 구간이 아직 착공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신사에서 용산 구간이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또 신분당 서포 연장이 계획될 것이다는 말씀을 소신껏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대장홍대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빠르면 내년쯤에 이제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대장홍대선 때문에 이제 감사 스마일이 어제도 덕은지구를 다녀오면서도 앞으로 상암 DMC의 배후 도시가 물론 수색 등산루타운이라든지 가재울루타운이 될수 있겠지만, 더 조금 더 확대화해서 본다라고 하면 덕은과 향동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신문 기사를 좀 살펴드리면, 이달 30일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A 노선 수서 동탄 구간 개통 등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올해 연말에 GTX A와 교외선 등의 개통을 앞둔 경기 고양시 시민들의 출퇴근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교외선을 빠뜨렸는데, 지금 의정부에서 이제 고양시까지 연결되는 교외선 개통도 지금 올 연말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고양시에 지금 뭐 3호선과 그다음에 경의중앙선으로 지금 그리고 서해선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로 이제 출퇴근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교외선까지 그리고 GTX-A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이제 서울역까지 한 번에 20분 이내로 다닐 수가 있고, 삼성역이 만약에 무정차되는 2026년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런 파급 효과는 우리가 지금 고양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그런 엄청난 그런 파급 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하철 3호선 일산선과 경의중앙선 그리고 서해선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3호선하고 경의중앙선으로 출퇴근하고 있는데, 이런 출퇴근 교통망이 한층 개선될 거고, 이 노선 GTX-A 노선 운정 서울 구간이 개통되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타 보았기 때문에 이 파급 효과를 알고 있지만 아직 타보지 않은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 이야기대로 꼭 이번 주말 만약에 시간이 되는 4월 중에 꼭 수서까지 가서 3호선에서 GTX-A 환승이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동탄에 가서 동탄에 있는 롯데백화점도 한번 구경하시고 동탄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SRT도 한번 SRT 정거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한번 보시고 오실 것을 감사스마일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의중앙선 한 1편성 내량이 이제 8량으로 확대로 또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의중앙선 일산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지금 출퇴근 시간에 이런 승차 계획도 지금 되어 있고 또 지하철 3호선 일산선 화정역 1일 서울 방향 운행 횟수도 지금 총 134회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연장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운행 횟수를 갖다가 증량할 수 있는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4월 총선이 끝나게 되면 저는 진짜 지하철 3호선 급행 부분이라든지 또 구파발 행을 갖다 좀 줄이고 대화행을 갖다가 좀 많이 넣을 수 있는 이런 증편 증량 이런 계획을 코레일에게 정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번에만큼이라도 꼭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관철시킬 수 있도록 고양시에 있는 새롭게 탄생될 네 분의 국회의원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의정부 간의 교외선 연말 개통을 갖다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뭐 수도권 서북부 접근성을 향상할 수가 있고 좀 아쉽긴 합니다. 이게 단선 철도라서 이런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수도권 북부를 동서로 연결할 수 있는 노선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없는 노선, 뭐 중단된 노선이 다시 이제 이게 개통을 한다는 이 소식에 의정부에 있는 분이라든지 또 일영 장흥에 계시는 분들 특히 또 고양시에서 의정부로 출퇴근하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에 있는 고양시에 있는 이런 철도 교통망이 하루라도 빨리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와서 고양 시민들이 편리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고양평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가졌고 상반기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마칠 계획인데 감자스마일이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고양 은평선의 파급 효과는 GTX-A가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서울 중심과 그다음에 동탄을 갖다 한 번에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완벽한 노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이 고양 은평선은 경전철이긴 하지만 배차 간격이라든지 그리고 서울 3대 업무지구인 여의도를 갖다 환승 없이 관통을 하게 되고 또 창릉 3기 신도시에 많은 기업들이라든지 일자리가 들어올 수 있는 정말 환상적인 노선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 고양 은평선 기본계획 아직 수립은 마치진 않았지만 환경영향평가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1월달과 2월달에 화정행신 원흥향동에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또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투자를 갖다가 또 1주택자분들이 또 2주택으로 해서 이렇게 갈아타기를 한 수요들이 막 몰렸던 1월, 2월달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양 은평선의 파급 효과를 지금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감히 이야기 드립니다. 여러 가지의 이 계획들이 감자스마일 생각했을 때는 쉽지만은 않지만 저는 고양시가 앞으로 108만 명에 머물러 있는 도시가 아니라 120만, 130만의 그런 메가시티로 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가 있고 특히 저는 고양시의 앞으로 미래 고양시가 메가시티 서울로 김포와 고양시가 같이 가게 될 경우에 그런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혜택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메가시티 서울이 당장 내년에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4월 10일 총선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메가시티 서울에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다 말씀드리고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만이라도 저는 감자스마일의 이야기에 어느 정도 공감해 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릴 것 같고 지금 나와 있는 고양시 철도망 구축 계획이 하루라도 빨리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들은 말 그대로 공사가 착공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아직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것들은 하루속히 계획에 반영이 돼서 우리 고향 시민들이 편리하게 출퇴근뿐만 아니라 삶의 질, 교통의 그런 불평등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감자스마일이 소망하고 기원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자스마일이 이 고양시 이 지도를 보고 제가 이 철도망 구축 계획에 관련해가지고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GTX-A는 이제 운정에서 서울 구간은 12월에 개통을 갖다가 지금 잘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으면서 참 감사하면서도 이 108만 명, 109만 명의 고향 시민들, 특히 거의 한 15만 명에서 20만 명이 넘게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버스 노선으로 출퇴근하기는 너무너무 힘들고 지하철로 특히 3호선과 경의중앙선으로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감사스마일이 출근할 때마다 삼성역에 많은 사람들이 삼성역으로 이렇게 걸어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3호선의 구파발 종점만이라도 어떻게든 대화행 아니면 지금 일산선 연장이 계획돼 있거든요. 대화에서 금능까지 이 파주에서도 이렇게 일산선 연장을 갖다가 이것도 하루속히 좀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대화 종점이 아닌 금능 종점, 그다음에 대화 종점이 될수 있도록 좀 많은 분들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에 보시게 되면 또 신교통수단이 또 트램도 지금 계획돼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말뿐이 아닌 이런 것들이 실천을 갖다 할수 있으려면 이번 4월 10일 총선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감사스마일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메가시티 서울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이번 4월 10일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메가 서울로 갈수 있는 기간이 더 단축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이 정말 중요하고, 선거가 끝나면 없어질 공약이라고 이렇게 누가 뭐 믿겠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한 번만 믿어주시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이 고향시의 미래를 만드는 거는 우리 고향 시민의 소중한 한 표로, 우리 고양시가 경기 남도에 있는, 경기 뭐 남쪽에 있는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보다 서울과 맞붙어 있는, 그리고 메가 서울로 갈수 있는 고양시의 미래를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안 된다,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빨리 지우시고, 항상 긍정의 마인드로 할수 있다, 될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견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한줄 명언처럼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당신이 할수 있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할수 있었습니다. 제가 주 6일 방송한다고 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고, 그 누구도 잘 하라라고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남들이 뭐 인정하지 않더라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난 2년, 지금 벌써 2년, 지금 거의 한 6개월째 제가 주 6일 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믿지 않으실 건데, 그 증거 영상은 2년 전에부터 있기 때문에 동영상 개수가 1600개입니다. 동영상 개수로 승부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 당신이 할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어저께 덕은지구도 돌고 향동도 돌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환경과 이렇게 좋은 고향시인데 왜 사람들이 이 고향시의 미래 가치라든지 현재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까? 안타깝고, 조금 더 고향시를 갖다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더 고민해서 아침마다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 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